네, 이번에 찾아가 볼 분양 현장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신림동 하면 서울 권역 중에서도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대표 지역이어서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오피스텔의 현장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이본 현장에 들어서는 난곡 사거리에는 2025년에 개통 예정되어 있는 난곡선, 이 난곡선의 난곡 사거리역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때문에 역세권 입지로서의 매력도 더 높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둘러볼 분양 현장.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무료 전화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2128-8572번, 02-2128-8572번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와 함께 분양 현장 검증을 해주실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현장을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분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요. 개그맨 김경식 씨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 김경식 씨와 함께 또 오늘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부동산 전문가 정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경식 씨, 지금 나가 있는 현장은 어디인가요? 네, 김경식입니다. 저는 지금 강미정 아나운서랑 나와 있는데요. 자,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일단 날씨도 덥지만 굉장히 핫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핫한 곳이요? 관악구에서 가장 핫한 곳. 클럽인가요? 오늘 밤? 네, 아, 아니고, 네, 아니고. 클럽도 굉장히 핫하지만 네네. 더 핫한. 더 핫한. 바로 난곡 사거리에 세워진 오피스텔 오. 분양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 그럼 앞으로 이제 난곡 사거리가 랜드마크가 아, 될 그렇죠. 바로 그곳이란 얘기죠. 확실하죠. 랜드마크가 될 거라는 건 오. 그림만 봐도 오. 확 느껴지죠.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모아 가시죠. 제가 먼저? 네. 아, 예. 먼저 가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아, 국보인 같아. 아이. 1인 가구 수요가 많은 관악구. 그곳의 중심 난곡 사거리에 위치한 관악구 신림동 오피스텔.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강남을 잇는 최상의 입지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우수한 교통 환경과 높은 수요, 상권 밀집 지역의 파크뷰까지 관심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시 권역 중 가장 많은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관악구.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 주요 수요층인 20, 30대 비율이 서울 평균 대비 131%로 높은 수준이지만 관악구의 10년 미만 오피스텔 물량은 22.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는 얘기죠. 특히 관악구 가구 비율 중 오피스텔 수요층인 1, 2인 가구의 비중이 72.39%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인근 동작구, 서초구, 금천구에서도 계속해서 관악으로 전입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관악구 오피스텔 분양가는 17년 1분기 대비 약 230.3%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악구는 5년간 서울시 전체 공급량 중 2.6%밖에 되지 않아 오피스텔 신규 공급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오피스텔 바로 앞에는 가칭 난곡 사거리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전철 난곡선이 2025년 개통 예정이고요. 신림 봉천 터널 개통으로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의 약 13%가 감소될 예정이어서 도로교통 상황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오피스텔은 실세권이기도 합니다. 신림근린공원, 신림체육센터 등 파크뷰라는 수식어에 맞게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고 난곡사거리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상권 개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오피스텔은 차별화된 장점이 많습니다. 중도금 이자를 전액 지원해 수분양자의 부담을 덜었고요. 최신식 주차 시스템이 적용돼 RV 차량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호실은 주부들의 니즈에 맞춰 D자형 주방을 채택한 것도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호실을 복층형으로 설계한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전용 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 약 50% 이상을 제공하고 있어서 기존 단층 형태 대비 약 150%의 넓은 실사용 면적을 자랑합니다. 무상 풀옵션을 채택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요. 팬트리 공간인 워크인 옷장을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최대화했고 많은 수납 공간을 배려해 20평형대 아파트와 유사한 수납 공간을 확보, 원룸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인 가구 수요가 많은 관악구 신림동에 들어서는 역세권 오피스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텔 살짝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이 관악구 신림동 하면 서울에서도 대학생 그리고 수험생의 수요뿐만 아니라 인근 업무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수요도 워낙에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현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이 분양 현장의 구체적인 개요와 함께 또 입지적인 조건들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살펴볼까요? 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이 난곡사거리역 예정지에 위치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자, 위치는 바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면적은 3,974.79제곱미터로 약 1,202.37평이 되겠고요. 지금 규모는 상당히 높은 층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4층까지 되어 있고요. 120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은 이 전 타입이 다 복층형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2022년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관악구 신림동 이 난곡사거리역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은요. 2호선 바로 신대방역과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신림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2호선 신대방하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역 예정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편의시설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요. 자, 인근에 중앙시장이나 신사시장, 그 다음에 대형마트들이 또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도 함께, 그 다음에 또 근처에 백화점과 그 다음에 다양한 대학병원과 큰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용들, 편의시설도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신림동 일대는 도심 속 풍부한 녹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오피스텔 인근에는 신림 근린공원과 함께 조금 더 내려가면 관악산이라는 그런 명품 생태공원과 함께 그 다음에 독산 자연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면 보라매 공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림청과 함께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운동 또 산책 힐링이 가능한 그런 신림동 난곡사거리역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우수 학군이 밀집한 또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인근에 바로 초등학교와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양한 학군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근에 안정적인 직가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명품 학군들이 질비하게 포진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역 예정의 오피스텔은 직주 근접에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이 산업단지 근로자 흡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소개해드린 이 오피스텔 인근에는 이 엔게임사 신사업과 함께 구로 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 등 국가 산업 단지들 1차부터 3차까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주 근접에 최고의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관악구 인근에는 기업체들이 많은 기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종사자가 약 150만여 명이나 됩니다. 자, 실제 이 인근, 관악구 인근은 영등포나 동작, 서초, 금천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인근은 다양한 종사자들과 함께 또한 다른 자치구로 넘어가기에는 또 20분 내외로 또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한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도 특징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악구 오피스텔 20제곱 이하 타입이 선호도가 상당히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또 작은 타입을 또 선호한 타입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하다에 따라서 이 관악구 일대가 20제곱 이하 타입이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1인, 2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특히 이 관악구 같은 경우는 1인 2인 가구가 상당히 다른 자치구보다 많은데 가장 큰 원인은 강남이라는 높은 집값에 좀 거주하기 좀 어렵지만 또 직장과 가깝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되고 좀 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관악구다 보니까 1인 2인 20대 30대 젊은 가구가 비율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5년간 관악구 오피스텔 공급량은 2.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다른 자치구 대비했을 때 최근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지만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또 참고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관악구 전체 공급량 중에서 이 인기 있는 지역이자 바로 신림동 일대 공급량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별 입주 물량 평균이 598실 정도 된다고 하면 신림동의 입주 물량은 평균 1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5분의 1도 안 되는 입주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 1인 가구가 필요한 집들은 상당히 많지만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역 예정 오피스텔은 여의도 접근성 개선과 함께 인적, 물적, 집중도 상승이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이 난곡서 사업 계획이 4.1km 구간이 지금 현재 22년부터 25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서 사업 계획인데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신림일대가 2호선이라는 지하철이 다니긴 하지만 지금 남과 북으로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8,26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이 난곡사거리역에 지하철 정차되고 보람의 공원까지 또 연결되고 향후에 이 노선들이 또 이 5호선이나 1호선으로 연결된 계획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림 봉천 터널 일대 교통 환경 개선 기대가 또 되고 있는데요. 이 신림 봉천 터널 사업이 지금 사업비 5,507억 원으로 투입을 해서 왕복 4차선에 5.58km가 지금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23년도 10월에 개통 예정인데 이 터널이 지금 개통이 된다고 하면 서울 서남부 일대 교통량 분산과 함께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의 이용 거리가 약 5km가 단축이 됨에 따라서 이 안양교 사당 IC 일대 통행 시간이 약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절감 시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텔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식 씨와 함께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가서요. 이 오피스텔의 건물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보관으로 연결하도록 하죠. 김경식 씨 나와주세요. 야, 우리가 소개할 그 오피스텔이 네. 파크뷰잖아요. 요즘 리버뷰보다 파크뷰. 파크뷰를 더 쳐준다. 발음 조심하세요. 파크뷰라. 파크뷰요? 파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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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그런지 여기 아주 초록초록으로 다 꾸며놨어요. 홍보관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게 실지 현장에서도 그게 뒤편에 근린공원이 붙어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쭉 평형을 알아볼까요?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평에 어떤 모양일지.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저희가 이제 평형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이거구나. 이거네. 앞으로 세워질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바로 난곡사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파크뷰라는 말이 이 건물 이 뒤가 네. 근린공원이잖아요. 근데 보통 오피스텔이 공원을 같이 옆에 두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프리미엄이 더 붙죠. 해냈네요. 그렇죠. 해냈어요. 야, 자 그러면 어떤 평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18A. A 타입이 지금 따로 있고요. 24개 정도씩 있네요. 24개. 복층이에요. 이렇게 복층이에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위에 방은 답답하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1층 그대로 다 쓰고 여기서 잠을 자든 뭐 취미생활 하든 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군요. 이게 18A형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19B형도 있습니다. 24실 돼 있고 조금 달라요. 조금 네, A형과는 좀 다르고 좀 기네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좀 돼 있고 이건 좀 정사각형에 가깝고 그렇죠?
세 번째 타입은 17C네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타입이네요. 보니까 72개 실이 있네요. 그죠? 가장 많네요. 총 140실이라고 들었는데 그 중에 절반 가량이 이 17C 타입에 해당하나 봐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 한 평형을 갖다가 제대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듯해요. 그리고 다른 오피스텔이랑 정말 차별화가 된 게 우리 요즘 그 젊은 사람들 각자 취미 생활도 있고 직업도 정말 다양하고 맞아요. 뭐 인플루언서도 많고 셀럽들도 많고 뭐 많잖아요. 이게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춘 레이어드 하우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집이 레이어드 하우스는 무엇이냐? 맞습니다. 뭐예요? 레이어드 하우스 이렇게 겹쳐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복층의 스타일을 자기 직업, 취미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끔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깜짝 놀랐잖아. 요즘 젊은 분들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나의 입맛에 맞는 스타일. 그런 분을 만나셨잖아요. 이게 이제 B타입 아까 보셨던 이제 B타입 네. 19B타입이죠. B타입 가장 B타입을 가보도록 넓었던 그렇죠. 가장 넓었던 들어가죠. 내가 산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이렇게 또 매너남. 매너 빼면 모인남. 응. 불을 밝혀봐요. 아, 잘 되나? 꺼지고 켜는 게 중요하니까. 아니, 지금 촬영 무슨 전세 들어와요? 물도 한번 내려보려고. 그냥 홍보 분양관이니까 이 타입을 보고 네. 여러 가지를 갖다 전체적으로 봐야죠. 자, 그러면 현관도 신발 벗어놓은 거 성격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나 저 벗어놓은 거. 정리해 줄게. 어머. 들어가자마자 요 신발장이 이게 중요해요. 야, 이게 다 주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넓다란 말이죠. 요즘 젊은 분들 이 신발을 갖다 한두 켤레 갖고 있는지 않잖아요. 옵션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신발을 이게 몇 켤레 들어갈 수 있는 게다가 깊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신발뿐만 아니라 이걸 조금만 개조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용품으로도 넣을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냉장고 왔다 얼음 꺼내고 아이스크림 꺼내고 아니면 화장실 갔다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현관들 마치 사이키 전용 현관들 일부러 내가 그게 굉장히 또 민감한 분들은 거슬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다 설치했나 이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여기군요. 해볼까요? 해보세요. 이렇게 재단금이 발이네요. 어머. 야, 불이 켜지네요. 그러니까요. 나는 여태 살아온 일에 발로 불 밝히는 건 처음이에요. 재밌네요. 다른 건 밝히셨어도. 이거. 소소한 재미가 있네요. 네. 애들이 앉아서 내가 이러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게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하이라이트 장점은 이제 뭐 꼭 인덕션 냄비 뭐 요리기구 조리기구 쓰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더 이거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죠. 따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네, 정말 기존에 있는 거 다 쓰시면 돼요. 놀라운 게 샤워하고 나오면 이렇게 수건 넣기 마련인데 그 구조가 굉장히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만이 알 수 있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겠다. 바로 와서 이게 샤워하고 옷 딱 양말 아직 벗지 마. 들어오자마자 양말 바로 여기서 그렇지.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야 똑똑해. 7년 차니까요. 그다음에 빌트인 돼 있습니다. 어머머. 이게 물 하나 따서 지금 드시면 돼요. 아까부터 목이 말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따가지고. 시원한가요? 시원하네. 시원하네요. 먹어보라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아니.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네, 방송 중에.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쓰고 그다음 밑에 냉동실. 냉장실. 진짜 편리하네요. 요즘 덥잖아요. 냉장고 큼직큼직하게. 공간이 작다고 오피스텔 좀 작다고 냉장고가 작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 이게 줄이거든. 이 큼지막한 게 있으니까 더 시원해. 그러니까 기분이 다 좋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모양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컨셉이 레이어드 하우스잖아요. 그렇죠. 있지 않고 있죠. 그렇죠. 연출이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데 조명 역시 보세요. 또 연출할 게 있어요. 자, 이 여러 가지로 이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조명도 다양한 느낌으로 레이어드해서 연출할 수 있다. 이게 다 기본이에요. LED로 바꾸고 전구색으로 바꾸고 뭐 바꿔가지고 안 돼 이건 왜? 왜냐면 다 사오면 또 짐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게 안 돼서... 층고가 높아요. 어쩐지 이게 좋아. 이게 얼마나 이 개방감이 큰 줄 아세요? 사실 뭐가
확장되고 숨이 잘 쉬어지는 느낌이고 그게 바로 이 공간, 이 층고가 그러네요. 높기 때문에 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 지금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어떤 거? 아, 옛날부터 로망이었어. 이거. 뭐요? 아, 복층? 오, 비밀의 아, 복층. 이런 게 있네요. 어머. 야. 아기자기해, 웬일이에요. 이쁘다. 바로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면 되죠. 잠시만요. 올라가기 왜요? 전에 열어보세요. 아, 여기도 수납공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짰을까요? 근데 이게 수납공간 진짜 중요해요. 정말. 오피스텔에서 수납공간 정말 다양한 거는 집을 하나 더 얻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아도 계속 가구를 들여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넣을 데가 없으니까요. 야,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네. 옷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큼지막하네. 이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거. 그러네요. 이거 다 수납공간이에요? 다 수납공간. 와, 세상에. 와. 와. 네. 자, 그럼 이제 혼자만의 공간. 침실 공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복층 싹 올라갑니다. 공간이 되겠네요. 할 때 위험할 수 있고 또 시각적으로 안정돼 보이게 손잡이가 손잡이. 있죠. 네. 자, 우와. 이렇게. 여기 다 이게 벽적으로 느낌 안 왔어요. 다 이게 다 수납 공간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이 얕 보시면 안 됩니다. 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한 30평형대 아파트들보다 세상에 수납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정말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미정 씨가 얘기했듯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아니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피스텔, 야, 이 관악구 신림동 랜드마크가 될 이 오피스텔에 숨은 비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야 이렇게 넓어? 야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플러스 원 잘 따라오세요. 뭔가 프로포즈 하신 느낌인데요 지금? 바로 이 공간입니다. 오피스텔에 드레스 하우스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 방에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 정도 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의상이나 뭐 아까 취미 공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용품들, 물품들을 갖다가 다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짜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니즈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지금까지 세 가지 타입 중에 19B형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감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나는 19B가 딱 좋은 것 같아요. 24개실밖에 없지만 먼저 이게 차지 않을까. 아,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죠? 이게 양면에다가 파크뷰 나오고 일단 수납공간이 많다라는 오피스텔에서 수납공간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나의 창고를 또 대여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까 좋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컨셉대로 레이어드 하우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로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불 조절도 가능하고 동선도 굉장히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정리해보면 여유만 되면 사고 싶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현장의 모습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사님과 함께 건물 특징과 그리고 가격 전략 또 투자 포인트까지 살펴볼게요.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역 예정 오피스텔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실의 복층 오피스텔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특징을 보면요. 1층, 2층은 이제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14층까지 전 타입이 다 복층형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층당 총 10개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타입과 B타입과 C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B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넓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C타입이 상당히 좀 많은 타입을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A타입까지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원한 공간감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이런 높은 층고의 확 트인 그런 개방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락 공간이 다른 복층형 오피스텔과 다르게 좀 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침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실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층형 오피스텔의 최대한 활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붙박이장 등 풀옵션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1인 2인 가구에 특화된 그런 풀옵션이 제공돼서 생활 편리 시설을 확충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악구 오피스텔 분양가 상승 추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요, 이 관악구 매매가 가격 상승률과 그다음에 관악구 전세가가 지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관악구 20제곱 이하의 매매가가 특히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매우 급상승하는 것과 함께 또한 20제곱 이하의 전세가 또한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추이를 봤을 때는요, 특히 이 관악구 자체가 아파트 오피스텔 다양하게 지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통계로 따지면 지금 과거 대비했을 때 2021년도 지금 현재 서울시 전세지수와 관악구 전세지수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즉 이런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매매가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세를 진행한다고 하면 전세 임대가는 현재 시장 1억 7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천만 원일 때 월 70만 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 투자 시에는 실 투자 금액은 3,300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로 투자한 경우에는 대출 1억 2천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 투자금 7,3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 현장 인근의 실거래가는 평균 평당 4,8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분양 현장 평균 분양가는 4,100만 원으로 평당 다른 현장 대비했을 때는 700만 원 저렴하다는 것을 좀 참고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자료를 갖고 오면 네 군데 지금 오피스텔 현장을 봤을 때 즉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거래가 가격이 상당히 지금 4억 후반에서 5억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복층 구조 비슷한 구조지만 상대적으로 평당 700만 원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수 가능하다는 것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내 1인 가구 최대 지역이 바로 신림동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주변 공실률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기 노선이죠. 바로 서울 2호선 인근에 위치해서 강남이나 성수동, 이 구로 등 높은 직축 근접과 함께 강남 생활권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어마어마한 호재죠. 경전철 난곡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림과 봉천 일대 터널이 개통이 되는 것과 함께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의 가치가 매우 기대되는 곳이 바로 이 신림동 난곡 사거리역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과 또 투자 포인트까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하게 현장 모습을 전해주신 개그맨 김경식 씨 그리고 강미정 아나운서 또 정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 나눌게요.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양 현장을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분양 현장 라이브쇼.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양 현장 탐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72번, 02-2128-8572번 열어두겠습니다.